이처럼 투자자들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이 회사 장현국 대표는 회사 돈으로 국내 최고급 주거시설인 시그니엘을 개인 사택으로 이용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보증금만 120억 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비싼 전셋집이었습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자회사가 보증금을 냈는데 회사 매출의 10%가 넘는 금액으로 배임 의혹도 제기됩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타워 44층과 70층 사이엔 국내 최고급 주거용 오피스텔로 불리는 시그니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시그니엘 68층 전용 483제곱미터가 120억 원에 전세 계약됐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는 국내 최고가였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지난 2월 9일 120억 원을 주고 전세권을 설정한 회사는 전기 IP, 미르의 전설 등 온라인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위메이드의 자회사로 장현국 씨가 대표로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1,187억 원, 매출의 10%가 넘는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낸 겁니다. 그런데 이웃 주민에 따르면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장현국 대표. 제가 벌써 네 번이나 마주쳤어요. 그분이 항상 그걸 입고 다녀요. 아, 그럼 장현국 씨네 하고 넘어갔죠. 입주민들만 다니는 통로에서 장 대표를 수시로 봤다는 겁니다. 입주자가 키 갖고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1대1 엘리베이터 문 열릴 때 제가 이제 내려간다고 그걸 지나갈 때 그분은 이제 들어갈 때 이렇게 딱 그 완전히 이렇게 마주친 거였거든요. 시간도 새벽 6시, 7시도 한번 있었고. 전기 IP에 전세를 준 소유주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S사. 이 회사는 지난 1월 18일 해당 오피스텔을 186억 원에 분양받은 뒤 2월 9일 소유권을 등록하고 그날 바로 전기 IP에 전세를 줬습니다. 취재진이 등기부 등본에 있는 S사 주소를 찾아가 보니 다른 회사가 있었습니다. 우편물이 저쪽으로 오기는 하는데. 전기 IP 측은 임원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사택이 제공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개인 목적으로 쓰고 있으면 배임이죠.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한 경우에는 제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법인세 탈루 의혹도 제기됩니다. 수백억이나 되는 고가 주택을 비용 처리했을 테니까 당연히 법인세법상으로 이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인 것이고. 위메이드 측은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관련 자문을 통해 기한 내에 납부할 계획이라고 알려왔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